안녕하세요. 2월 24일 트렌드 투데이입니다. 결혼은 일생에 한 번, 사랑하는 사람과라는 사회적 통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결혼은 졸업하고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졸혼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형태는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다양해질 것 같죠? 트렌드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김병헌 회장과 엠마누엘 피뇰 필리핀 농업부 장관이 만나 한국과 필리핀의 농업 농촌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필리핀은 농업에 이상적인 자연 환경을 갖췄지만 농업 기술 부족으로 인해 열악한 실정에 놓였는데요. 이에 피뇰 장관은 한국 농협의 경험과 지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병헌 회장은 농협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해 필리핀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농업을 통한 국제 교류에도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협이 지난 22일 2017년도 제1차 브랜드 위원회를 개최하고 NH 개발의 사명을 NH 네트워크스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하고 2016 농협 브랜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보고와 농협 사업 종합 홍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농협의 기업 브랜드 인지도는 상승하고 있으나 차별적 이미지는 부족해 앞으로 개별 브랜드 간 시너지 창출 가능한 광고, 홍보 전략을 수립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주간 SNS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였을까요? 지난주 인터넷을 달구며 트렌드를 이끌었던 소식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13년 서울시에서부터 도입해 확산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그럼에도 좌석 양보 효과가 미미하자 눈에 띄는 핑크색으로 변화를 줬죠. 하지만 국내 한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좌석을 배려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임산부가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임산부석이 배려석일 뿐 지정석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과 직장인과 학생들도 다 힘든데 왜 임산부만을 배려하느냐는 등의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노약자석이든 임산부 배려석이든 가장 중요한 건 교통약자를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의식의 확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인, 유명인 등 재력이 있는 일부 수용자들의 말벗이 돼주거나 잔심부름을 하기 위해 구치소를 드나드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반인 접견과 달리 시간이나 횟수의 제약 없이 구치소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건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이들이 심부름꾼을 자처한 이유로는 변호사 업계의 불황과 함께 어렵게 취업한 막내 변호사로서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법을 어기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법 공부하셨으니 잘 아시겠죠? 이번 코너는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알아보는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싱글라이더는 증권회사 지점장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한 가장이 고실채권 사건 이후 가족을 찾아 호주로 사라지면서 충격적 진실이 밝혀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4만 명의 피해가 낸 업계 2위 라우터 투자증권. 주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 강재훈 역의 이병헌은 꽤 성공한 인생입니다. 높은 실적으로 주위에서 인정받는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됐고 2년 동안 한 번도 사랑스러운 아내 이수진 역의 공효진과 아들까지 됐습니다. 그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수진과 아들을 2년간 호주로 보내며 기러기 아빠의 삶을 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부실채권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낙심한 재우는 아무 계획도 없이 호주로 떠납니다.
됐습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 떠난 호주엔 너무나 달라져 버린 아내와 아들이 있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맞물려 가족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그렇게 떠도는 과정에서 우연히 눈에 밟히는 중이며 유진아 역의 안소희를 만나고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경계도 잠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영화 싱글라이더는 쉴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미처 세심히 바라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을 아늑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애틋하게 영화를 지켜보다가 충격 반전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개봉했습니다. It's my fault. Everything.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하죠.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태풍이 불어도 나뭇가지가 꺾였으면 꺾였지 새들의 집이 부서지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동물들조차 자신을 단련시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오늘의 악조건이 내일의 호조건을 만든다는 말처럼 당장은 힘들다 하더라도 언젠가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꼭 오겠죠? 이상으로 트렌드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